절에를 많이 다니는가 봐? 네. 왜? 그냥 신랑 때문에 비는 거야? 본인 때문에 비는 거야? 아니요,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젊으셨을 때 힘드시니까 그걸 이제 믿으셨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이제 그렇게, 예. 신랑을 많이 빌었네 보니까. 그 신랑은 이제 목요인데 시댁 쪽에서 가끔씩 이제 가시나 봐요. 그렇게 조금 비시나 봐요. 신랑이 보름쟁이 되다 보니까 많이 필요해 돼. 아, 이 예. 신랑 성질도 급하네. 성질 혹시 찬찬한 것 같아도? 맞아요. 찬찬한 것 정확해요. 같은데도 열도 잘 받아. 아, 예. 본인이 아처럼 열을 달겠구만. 예. 힘들지 않아? 그게 힘들어요. 힘들지? 예. 도전하고 싶어. 네, 맞아요. 안 하고 싶어. 네. 꼭 내가 무시당하는 거 멘치로. 네. 내 무술이도 아니고. 네. 내 무술이야? 이 신랑 갖다 바쳐줘야 된다. 무슨 아도 아니고 자기만 딱 생각하는 사람. 네. 남도 생각 안 해. 저도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본인만 아니야. 생각하고, 이 지금 사람,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집밖에 몰라.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네. 뒤도 몰라, 옆도 몰라. 네. 오로지 자기 마음 생각아. 먹는 것만 있어도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 이 사람은. 본인은 챙겨줘야 되고, 해줘야 되고, 내가 아픈데도 자기를 챙겨줘야 돼. 네.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사실 속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 그게 같아요. 보이잖아. 예. 그 본인은 내가 남들한테 어쨌든 간에 내가 모든 거를 베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 그 절에를 가면 총무과를 좀 많이 가면 좋겠다. 총무를 했으면 좋겠다. 아, 절에 가서요. 아, 네. 머리도 생각도 빨리빨리 돌아오고 머리도 팍팍 잘 돌아가는데 눈치도 빨라. 예. 근데 혼자서 많이 운다.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치? 네. 내가 봤을 때는 남이 볼 때는 억지로 활발하게 보이는데 하나도 안 할라 봐. 잠도 많이 안 오고, 네, 약 먹고 있어요. 머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결혼한 것도 후회하고, 네.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 그거 이제 남편과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본인이 나면 여기는 못 살아. 못 살아요? 본인이 손 놔버리면 네. 못 살아, 이 사람이. 이 아, 예. 사람이 방신을 100% 믿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런 거를 이제, 아, 정말 못 살겠다라는 사실, 얘기를 사실을 여러 번 했었고요. 그거를 이제, 애기는 있어요. 둘, 딸둘 있어요. 몇살 돼? 애기 아직 어리겠네. 8살, 4살. 하나 연방 저 아버지 닮았네. 네. 네. 하나는 연방 니 닮고. 네, 근데 그 애기들 놓고 손 놓고 싶어? 맞아요. 다른 길을 가고 다른 길? 싶다는 근데 애기는 생각은, 어떻게 하려고? 아기는 제가 키우더라도, 왜냐면 제가 우울증이 있는데, 여기가 아프다. 예, 네, 우울증이 이제 신랑 만나서 이제 공황장애로 와가지고, 신랑을 보면 제가 가슴이 답답해. 여기가, 예, 네, 터질 것 같아서 숨을 못 쉬어요. 여기가 답답하지. 왜?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네,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말은 해주겠다 하고서.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 의심도 많아. 아, 그래요? 그렇게 안 근데 보이. 이별을 하고 싶다는 거는 작은에 놓고 하고 싶다고 생각이 바짝 들어왔고, 네. 들어온 거는 이제 한 3년? 맞아요. 3년 됐고, 네. 어떻게 해서 내가 벗어나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게 자꾸 들어오고, 또 집에를 들어가면 애기 때문에 내가 애기를 보지만, 집에 있으면 갑갑증이나, 티 나와야 되겠다는. 내가 볼때 이사를 한번 해보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신랑에게 이사를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네. 조금 많이 그랬는데. 아. 나는 이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은 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나라고 할 정도로 결혼 생활 기간 내에 그런 일이 많아서
이사를 하자고 했는데 이제 집값에 이제 변동이 너무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이제 주춤하는 시기라서 이사를 뭐 이제 생각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생각해보자고 한게 지금 몇 년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믿을 수도 신랑은 없고. 여기서 벗어나기가 싫거든. 네, 맞아요. 벗어나기가 싫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그것하고 지금 지 공기하고는 본인하고는 안 맞아. 그 집에 들어가서부터 심경도 예민해졌지만 몸도 애비는 것 같거든. 살도 빠지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화가 찬다. 네, 맞아요. 화가 차고 머리가 아파. 그리고 신경질이 자꾸 나. 네, 아, 맞아요. 그렇다고 내가 니하고 안 살고 싶다는 소리는 역시 이만큼 하고 싶은데 참아 못해. 왜? 내 혼자 벗어나자니 자식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현실에서 또 내가 부딪히는 일도 좀 해야 되고 하는데 아마 이 집에는 벗어나려면 내년쯤 돼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게 이혼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이사를 얘기하시는 이유는 이 건가요? 사람이 안 해줄걸? 제가 너무 그래요. 신랑이.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어찌 보면은 조금 따로 나와 사는 것도 괜찮거든. 남편이 지금 해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집을 이사를 해버렸거든, 막. 집을요? 근데 그 사람만 보면 제가 화가 나지. 공황장애가 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 집에는 칠성 할머니가 계셔. 그래서 그럴 거야. 무슨 할머니? 칠성 할머니. 이 집에, 김씨 가정에, 옛날에 자손이 없는 할머니가 한분 계셨을 거야. 그래서 한 번씩 눈물 나. 나도 모르게 자꾸 울어. 본인은 절을 다니니까 할머니가 아신단 말이야. 할머니가 계셔서 그래. 아, 칠성 그렇구나. 할머니가 있어. 이 사람 이만큼 만들어주는 것도 그 할머니야. 그래서 본인을 손을 못 대. 그래서 신랑만 보면 답답한 거야. 아마 칠성 할미를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한번 풀어주시든지 한번 풀어주고 나면 좀 많이 괜찮을 거고. 그리고 집에 이사를 변동이 들어왔어. 이사를 해라. 이사를 해. 멀리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혼은 안 하나요? 이혼은 이 사람 잘 해준다 해도 잘안 해줄 거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데 하고 아이들 싶어도 할라 데리고 거면 내년에 해. 내년이요? 올해는 운때 별로 없어. 그래요? 하려면 내년에 해. 내년에 갈아타 버리고. 내년. 내년에는 올해 동지부터 이혼설이 들어와 있어. 그럼 제가 선생님 만약에 이혼한다면 잘살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잘 생각을 해서 하라고. 자식 둘이 키우는 거 쉽지 않아. 알았어? 그리고 이 사람 혼자 살 사람도 아니야. 이혼하면 또 들어와. 여자 들어오는데 본인이 그러고 싶어? 괜찮아요. 근데 나는 이혼하기 전부터 일단은 이 집에 할머니를 뭐 절에 다니신다 하니까 조상을 조금 먼저 한번 천도를 시켜놓고 다른 건 하지 말고 이 집만 조상을 천도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집을 한번 이사를 해보고. 나는 그래서 이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제 돈이 이제 같이 섞여버리면서 이혼할 때 이제 돈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사 좀 명예를 본인 앞으로 하면 되잖아. 그래도 이제 이혼할 때는 이게 각자의 그런 몫이 이제 정확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갈라지면 되는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보슬님이 지금은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이 사람한테 마무리를 짓고 싶고 하고 싶다는데 일단은 애기들 생각을 먼저 좀 해야지. 맞잖아. 본인이 내가 헤어지는 거는 괜찮아. 그럼 상처를 최고 많이 받는 애가 누군 줄 알아? 큰아야. 큰아가 잘못하면 정신적으로 오면 본인이 해결할 수 있겠어? 못하잖아. 맞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사는 데서 본인하고는 안 맞거든? 이 온기 자체도 안 맞아. 그리고 본인이 우리 같은 줄이 많이 있어. 그래서 절을 많이 가시는 것 같거든? 이런 줄을 많이 있기 때문에 신랑이 솔직히 말해서 싫어.
어쩔 때는 부부관계 하는 것도 소름 끼치고 이런 줄이 왔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가 들어왔다는 이런 거죠? 줄이 좀 뻗어서 그래. 아, 네. 우리 같은 이런 어, 줄이 예. 좀 뻗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본인이 절에 가서 많이 믿음을 가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나는 그래요. 예. 우리는 가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니까 네. 거기에서도 안 되면 네.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되면 입을 수가 하지만 네. 아직까지 늦지 않았단 말이야. 아, 노력해 보고, 예. 한 2, 3년만 노력을 더 해보고 네.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내가 못 하겠다 하면 예. 보살님이 하셔도 돼요. 근데 그때는, 첫째는 요 마음 때 예. 이 사람한테 모든 상처가 내가 많기 때문에 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 거기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 네. 자존심도 상하고. 예. 그치? 근데 이제 일단은 내가 볼때 집을 좀 이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집을 이사를 할 때는 네. 그 주위를 많이 가지는 않는데 산이 조금 비치는 도 예. 아니면 강이 보이는 쪽,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좀 가세요. 네. 그리고 첫째는 마음의 병을 조금 덜어내라고. 이사를 가서요? 그래야 본인이 나중에 후회를 안 해. 네, 제가. 나는 본인이 후회할 것 같거든. 아, 그래요? 왜? 애기들 때문에 잘살것 같죠? 커가는 과정은 힘들어, 엄마. 그리고 둘째는 철이 없는데, 셋째, 천하는, 큰아는 굉장히 예민해. 맞아요. 엄마 때문에. 엄마하고 똑같거든. 아, 예. 네, 맞아요. 음식도 받아들이고 잘 먹다가도 얹혀. 예. 소화가 잘안 돼. 네. 그런 애를 상처를 줘가 되지는 안 되잖아. 맞지? 네, 정확해요. 나는 조금만 신경을 조금만 벗어났으면 좋겠어. 지금 있는 데서. 아, 예. 돈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손해를 보고 아파트를 팔더라도, 좀 팔고, 좀 공기가 조금 탁 트인 대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어. 지금 앉은 자리는 아니야. 지금 자리가 응. 거기 가서 많이 힘들어. 이제 속이 좀 시원하죠? 난올때 여기가 답답해 죽을 뻔했거든? 본인을 받을 때. 답답하셨죠? 답답해. 저도 올 때도 답답했고 사실은 그 약을 먹고 있으니까 약을 안 먹으면 막 이렇게 불안증이 오지? 그랬는데 올 때도 사실은 너무 이제 긴장되고 막 너무 답답했거든요. 불안증이 오잖아. 예, 왜 맞아요. 이런 줄이 바람이 많이, 줄이 오는 게 아니고 이런 바람이 많이 타. 바람이 타면, 그리고 이 집도 빌던 할머니가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절을 가신다 하니까 뭐 내가 뭐 하란다고 해서 내한테 할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절에 가셔서 우대조상을 여기 조금 풀어줘 보세요. 그러고 이사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혼 소리는 내년에 해도 되잖아. 올해 삼재고 움직거리면 힘들어. 아, 예, 알겠습니다. 가을부터 이사를 간다고 생각하며 좀 한번 본인이 우겨서 이사를 가라고. 네, 이제는 끌리 가지 말고. 알겠습니다. 요번에는 되찾아 가보라고. 그러면 본인이 뭔가 조금 변화가 있어. 그렇게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사실, 해봐봐. 맞아요. 아직까지는 안 늦거든? 한 2, 3년만. 조금만 더, 2, 3년. 애가, 큰 애가 생각이 굉장히 깊어요. 작은 애는 아직 몰라요. 아직까지는. 근데 걔가 애교로 많이 지긴 해. 너무 근데 이제 걔가 좀잘 운다. 둘째가요? 아, 떼쟁이라서. 이터 자체가 세다, 아한테도.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애가 갑자기 놀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터하고 안 맞으니까 통토를 조금, 터를 조금 하든지 정리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이제 감사합니다. 방법을 알았죠? 예, 그래 하시면 돼요. 이혼은 조금 미루고, 알겠습니다. 알았죠? 예, 고려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